안녕하세요, 우장입니다. 최근 익스테리어 악세사리를 뭐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후면 범퍼 브레이크 라이트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악세사리가 있다고 해서 직접 구입해 보았습니다. 오늘 언박싱과 설치해 보면서 어떻게 라이트가 표현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핌프마이입이라는 사이트에서 200불에 구입을 했는데 한국 쿠팡 같은 사이트에서는 15만원 정도에 구입 가능한 것 같습니다. 구성품으로는 왼쪽 오른쪽 LED 라이트와 연결 와이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LED 라이트 뒤편에는 어느 쪽에 부착을 해야 하는지 레프트 라이트가 표시되어 있었고 방수를 위해 와이어가 나온 부분에는 잘 실링되어 있습니다. 설치 설명서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여기에선 뒷범퍼를 빼고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범퍼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설치해 보겠습니다. 먼저 테일라이트를 탈거해 주셔야 합니다. 위쪽에 캡 하나가 있는데 위로 천천히 올리시면 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끼우실 땐 나사 모양에 맞춰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안쪽에도 너트 하나와 테일라이트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와이어를 빼주면 되는데 너트에는 8mm 렌치를 사용하셔서 빼면 쉽습니다. 그리고 테일라이트를 살짝 흔들어 주시면서 몸쪽으로 당겨 주시면 되는데 너무 틀어서 빼시면 고정해 주고 있는 핀이 부러질 수도 있으니 조심해서 당겨 주세요. 테일라이트에 꼽는 와이어인데 여기에 제공되는 와이어를 먼저 끼워줍니다. 설치하기 전에 작동되는지 테스트해보았습니다. 같은 색깔끼리 연결해주고 테일라이트에도 연결해서 모두 잘 작동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문제없이 잘 되니 이제 설치해보겠습니다. 뒷범퍼를 완전히 탈거 안한 상태에서 기존 리플렉터를 빼실 경우 고정 클립이 부셔져서 다시 사용하긴 어려우니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범퍼를 다 빼서 작업하는 것보다 시간적으로나 난이도도 더 쉬운 것 같아 전 이렇게 했습니다. 리플렉터 자리에 구멍 3개가 보이는데 중간 구멍으로 와이어가 잘 나올 수 있는 크기로 드릴이나 커팅 나이프로 조심스럽게 구멍 크기를 늘려줍니다. 범퍼 뒤쪽으로 와이어를 좀 더 쉽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볼트 하나만 잠시 풀어놓겠습니다. 여기엔 11mm짜리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손을 넣어서 와이어를 중간 구멍으로 나올 수 있게 잘 조절해 주시고 뺀지나 쪽집게 같은 게 있으면 좀 더 빼내기가 쉽습니다. 같은 색 와이어에 잘 맞게 끼시고 다시 한번 잘 작동되는지 테스트해 보았습니다. 확인 후엔 절연 테이프로 꼼꼼히 잘 감아서 수분에 접촉이 되거나 떨어지는 걸 방지해 주었습니다.
다시 와이어들을 정리해주고 테일라이트도 자리에 맞춰서 잘 넣어줍니다. 안쪽에 너트로 고정해주고 전원도 다시 연결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트렁크 고무 실링을 잘 맞춰서 정리해주시면 한쪽은 마무리가 됩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식으로 테일라이트의 위쪽 캡을 빼주시고 안쪽에 있는 너트와 파워 케이블을 빼준 후 테일라이트를 탈거하시면 됩니다. 기존 리플렉터 뺀 곳에 구멍을 넓혀주면 되는데 여긴 토잉 후크 끼는 자리가 있어서 와이어를 빼기가 좀 더 수월했습니다.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한 후 절연 테이프로 꼼꼼하게 잘 메꿔주세요.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처음에 시동을 걸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범퍼 라이트에서 스탠바이 애니메이션이 시작됩니다. 방향 지시등을 켜시면 그냥 반짝이는 게 아니라 아우디의 다이나믹 터닝 라이트처럼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어서 좀 더 멋진 깜빡이가 표현됩니다. 비상 깜빡이를 켰을 때도 라이트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고 테일라이트와 싱크도 잘 맞습니다. 설치 완료하고 며칠 후에 갑자기 오른쪽 라이트에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구입처에 연락을 하니 바로 다시 새 제품을 보내줘서 한쪽만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탈거하는 과정에서 범퍼를 홀드하는 클립이 부셔져서 다시 사용하는 건 어렵습니다. 설치 전 LED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마운트를 해주었습니다. 방향 지시등과 비상 깜빡이는 다 작동 잘 되었는데 이상하게 브레이크를 잡을 때는 왼쪽 범퍼 라이트만 반짝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양쪽 다 깜빡거려야 하는데 구입처에 다시 연락을 해보니 제 테슬라 인터널 와이어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해주긴 했습니다. 다른 모델 Y에 이 제품 설치한 걸 보면 양쪽 다 잘 반짝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테슬라 서비스 센터 가게 되면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액세서리가 가격이 좀 나가는 편이고 설치도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니지만 저녁에 운전할 때 뒷차량으로부터 안전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 괜찮으셨다면 라이크와 다음 영상 놓치지 않게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See ya!